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인디 공포 게임 더 호러 위딘입니다. 정보 인디 게임 특 정보를 구하고 싶어도 어디서 뭐 따로 구할 정보가 없다. 구할 수 있는 데가 없고 한글 패치도 안돼 있다. 아마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이 게임 하는 사람이 제가 최초로 이 게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일단 제목만 봤을 때는 더 호러 위드인 내부에 있는 공포라는 뜻인데, 제목만 봤을 때 유추했을 때는 글쎄 집 안에서 뭔가 나오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집 안에 뭔가 어디에 뭔가 집 안에 있는 뭔가 좀 익숙한 무언가가 뭐 저주에 걸렸든 뭐 돌연변이 화돼서 뭐 괴물로 변한다든, 어쨌든 집 안에 있는 무언가가 공포의 대상으로 변한다던가, 아니면 주인공 내면의 어떤 무언가가 변해서 공포의 대상으로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쨌든 집 안에서 뭔가 공포적인 그런 게 나오는, 그런 제목만 봤을 때 그런 게임일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I can't fall asleep. I should get some cereal.' 잠을 잘수 없대요. 잠을 잘수 없어서 좀 시리얼을 처먹어야 되겠다는데? 도대체 그거랑 못 자는 거랑 시리얼 처먹는 거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플레이스 볼. 여기 있네. 아, 이 볼, 즉 그릇을 테이블에 갖다 놓으라네요. 됐어. 그 다음에 뭐 어쩌라고? 이거? 아, 그래, 시리얼 먹는다니까 뭐. 그 다음에 뭐 먹어야 되잖아. 왜안 먹어? 뭐 왜안 먹지? 아, 인도가 아니니까? 인도, 아, 우유가 없었구나. 아, 그래, 시리얼에 우유가 있어야지. 그래. 먹었어요. 먹으니까 maybe I could play that new horror game that I bought yesterday. 그러니까 먹고 나니까 이제 좀 심심한가 봐요. 어제 산 새로운 호러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참고로 제가 읽고 있는 거는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거예요. 일단은 게임이 칭찬하고 싶은 게 목표랑 지시가 명확하네요. 저는 제가 잔교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표랑 지시가 명확하고 간결한 거 좋아하거든요. 일단 이번 게임은 그런 점에서 합격점이에요. 윈도우 XP네. 개구리냐? 와우. 아, 이거 좀 독특하네요. 독특하네. 뭐가, 아니 게임 속에 게임을 해야 되는 건가? 독특하네. 진짜 독특한데요? 게임 속의 게임이라. 합격점 주고 싶, 아니, 합격점까지는 아니고, 일단 무서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참신하긴 해요. 별. 아, 이거 너무 뼈, 저 이런 거 좋아요. 누구라도 풀수 있는, 유치원생도 풀수 있는 그런 간단한 퍼즐. 요즘 공포 게임들 너무 쓸데없이 어렵게 막 퍼즐을 복잡하게 만든단 말이죠. 자, 달 1. 달 1. 나머지는 그냥 대충 때려 맞추면 되죠. 이거 아무거나. 둘, 셋, 넷. 오케이. 볼 필요도 없지. 이제 2km 저 문을 따면 되겠죠. 정말 간단하다는 게참 마음에 드네요. 저 복잡한 거 아주 싫어해서.
근데 열쇠 여니까 또 열쇠 찾으라고. 어디 있는데? 아, 나 진짜 킥 맞네. 뛰기가 없으니까 좀 불편하네요. 게임 속에, 이 게임 속에 게임. 뛰기가 없어. 뭔가 소리가 들렸죠? 과연 나를 무섭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열수 있는 것 같은데? 아이, 어쩌라는 건데. 키가 뭐 여기 안에, 여기 뭐 어딘가 있는 거야? 아니, 주인공은 게임 회사도 이딴 게임 회사냐? 비싼 돈 내가지고 데드스페이스 사라고. 아, 나 진짜. 이딴 걸 사.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who is knocking at the door this late? 이 야심한 밤에 어떤 새끼가 문을 두드리냐고. 제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구나. 아, 제가 게임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었네요. 소리 잘못 들은 것 같대요. 소리 잘못 들은 것 같다고. 그냥 다시 게임하러 가야 되겠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상당히, 이 주인공 상당히 무서운 데에 살고 있었네요. 사방이 산이고, 주인공이 사는 집은 주변에 아무런 이웃이 없어요. 저는 이런 데에서 살라고 하면은 못살것 같은데. 주변에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뭔가 바뀌었겠죠,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문이 열려있네요? 문이 열려있어요. 아까 닫혀있었는데. 뭔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있었죠? 뭐또 있었죠? 사람 형태였던 것 같은데. 아마 튀어나오겠지, 슬슬. 네. 근데 괴물 디자인은 괜찮았던 것 같아. 아, 얼굴 쪽을 봤었어야 되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무서운, 제가 공포영화나 공포 호러 매니아로서, 무서운 그런 괴물 혹은 귀신, 팁. 인간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데, 불쾌한 골짜기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랑 좀 비슷하게 만드는데 뭔가 비인간적으로 막 아까 전에 그 괴물처럼 막 배는 불뚝 튀어나와 있는데 막 뼈는 말라 있고 얼굴은 인간 형태인데 막 코가 매끈해지고 눈은 뭐 빨간색에 입은 날카로운 뭐 그런 송곳니 입에 그렇게 막 약간 뭔가 인간이랑 비슷하게 만드는데. 인간이랑 비슷하게 만들면서 뭔가 혐오스럽게 인간을 100% 닮게 만들면은
그거는 이제 별로 이상하지 않지만, 인간을 어중간하게 한 60, 70%로 비슷하게 만들면 그거 혐오스럽거든요? 그런 느낌으로다가 하면은 그 무서운 귀신 만들기 되거든요? 퓨즈를 찾아서, 퓨즈박스 찾으라고 하는데, 어디 있을까? 밖에 있나? 비하인드 더 하우스, 집 뒤에 있다고 하네요. 글을 잘 읽어야겠네, 이게. 내가 글을 잘안 읽었네. 됐나? 된것 같은데. 불 다시 들어왔나요? 아니고. 다시 들어왔나? 들어왔네. 다시 게임? 참, 얘도 참 징하다. 근데 뭔가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게임이 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설마 귀신이 진행시켰나? 이렇게 보통 이런 상황에서도 게임을 하는 주인공들은 제 공포 영화 상식으로 봤을 때 게임 하다가 그냥 골로 가거든요. 막 갑자기 막 책상 안에서 튀어나와서 막 공격해서 막 죽는다든지 뭐 이런 걸로 갈것 같은데 주인공. 언더 더 베드 라는데? 언더 더 베드? 침대가 어디 있는데? 침대가 어디 있는데? 이거 침대 안 돼. 아, 설마? 의자. 의자, 냉장고, 테이블, 깜짝이야. 이건 좀 놀랐다. 어우, 씨, 깜짝 놀랐네. 좋았어요. 드디어 인디 게임 중에서 처음으로 저를 살짝 놀래키는 게임이 나왔네요. 의자, 냉장고. 의자, 냉장고, 테이블, 화장실. 아, 주사위, 의자, 5, 그럼 5겠죠? 의자, 냉장고, 테이블이었던 것 같은데? 의자, 냉장고. 아, 쉣. 기억이 안 나. 다시 봐야겠다, 진짜. 젠장. 테이블. 화장실이었구나. 화장실. 그냥 뭐. 테이블. 2. 화장실. 7. 맞지 않나? 왜안 바뀌지? 아, 사구나. 오늘 3. 아, 3이었네. 냉장고 아닌가? 세탁기인가? 일단 3이고, 3.
이건가? 팔? 여기서 막히네. 의자. 아, 의자구나. 아, 나 뭐 하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웃기네. 지금 뭔가 귀신이 저를 기습하려고, 이거 간단한 퀴즈 주면서 기습하려고 대비 막 이러고 있을 텐데, 주인공이 빡대가리라 가지고 이걸 지금 못 풀고 계속 이러고 있어. 귀신 입장에서도 황당하겠다. 아니,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지? 하고 이럴 거 아니야. 냉장고, 테이블. 이건가? 팔. 팔 아닌가? 이 테이블인가? 그럼 2인데? 아, 뭐 어쩌라는 건데. 아, 짜증나네. 화장실. 7인데. 7. 아니, 맞는데 왜안 바뀌지? 의자. 냉장고인가? 와, 나도 참 나다. 맞잖아? 이게 맞는데? 8? 테이블이 8인가? 됐다. 아, 더럽게 힘드네. 야, 귀신아, 좀, 어차피 나 죽일 건데, 좀, 편한 문제 주면 안 되니? 그리고 어려운 문제 줘야 돼. 아니, 지금, 기습해서 나 죽일 거잖아. 아무튼 뭐 어쩌란 건데. 현실에서 뭐 해야 되겠네. 뭐 있었는데? 모습 한번 좀 보여주지, 전체 모습. 어떤지 궁금한데. 다시 게임 해야죠. 참, 이 새끼도 참, 이 새끼다. 나 같으면 빨리 튀겠다, 그냥. 이제 뭐 바뀌겠겠죠, 뭐. 뭐야, 왜 화면 안 움직여? 이제 뭐 나오겠네. 빨리 나와, 뭐. 아무거나 나오겠지, 뭐. 뭐야? 우리 집 아니야? 아까 그 퓨즈인데? 아. 게임 괜찮은데? 어, 괜찮네. 아주 괜찮았어요.
아니, 일단은 게임 속의 게임이라는 그런 거랑, 마지막에 점프 스퀘어랑 간간이 나오는 점프 스퀘어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간만에 좀 뭔가 그래도 제대로 된 공포 게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누군지 몰라도 루이스 우리 게임 바이 폴레로. Thanks for playing. Thanks for making this game. You Polero. It's quite scary. I enjoy the game much as much. Thanks for your game. Okay.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제목 간만에 한 가장 괜찮은 공포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응. 일단 괴물 디자인도 괜찮았고 공포적인 요소도 괜찮았고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시 좋은 밤 되시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GG.